사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공유 공간이 지구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기후 위기 때문에 지구가 많이 아파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지구 자체도 깨끗하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좀 발전 방향도 있나요? 급진적인 많은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구가 중요한 공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프로젝트 중에는 유럽에서는 제바이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간이 사는 모든 공간에는 건축물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뿌시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의 상당수가 사실은 대부분 재활용이 잘 안 되고 환경에 지대한 문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제바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기후나 어떤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건축 자재를 써서 어떻게 건축하는 게 더 친환경적인지 여러 나라의 다양한 환경들을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모아가지고 AI한테 학습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농업인데 카본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는 제초제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가 농작물을 인식을 해요. 잡초인 것 같으면 잡초에만 레이저를 살짝 쏴가지고 고사시키는 거예요. 사실 기후 위기를 늦추는 것도 중요한데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더워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는데 에어컨이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 더위를 견디나 싶거든요. 사실 한국은 에어컨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에어컨 보급 중에서 이제 생기는 이슈가 전자 제품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정비로 전자 제품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변동비로 전기 비용 이걸 만드는데 환경적인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거는 어떻게 하게 되면 내 집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을 가장 환경에 영향을 덜 주면서 저비용으로 온도를 적절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큰 공간을 어떻게 낸 거야? 칠러는 쉽게 말하면 초대형 에어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어컨은 냉매를 이용해서 시원한 바람을 만든다 그러면 칠러는 차가운 물을 만들어서 그 차가운 물로 시원한 바람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건 에어컨이랑 다른 건가? 대형 냉각 장비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칠러 중에 컴프레서 한 대로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3000RT인데요. 3000RT면 축구장 한 15개 정도를 냉각할 수 있습니다. 우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스튜디오 같은 대형 쇼핑몰에 들어가 있고요. 좀 더 큰 옥외 공간을 보게 되면 중동 쪽에 있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도 이런 칠러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갔었는데. 시원하게 축구 경기를 볼 수 있겠죠. 저기 진짜 시원해요. 예. 공간 자체를 제가 생각한대요. 어떻게 이게 돼요? 우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게 일렉트리피케이션 해서 가스나 석유, 화석연료를 사용한 기존 방식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히트펌프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적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친환경화 되는 겁니다. 뭐 실내를 쾌적하게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그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이잖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열이 엄청 나온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식히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손 위에 있지만 얘를 돌리기 위해서 뒤에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을 많이 쓰는데 인공지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거대한 컴퓨터를 돌려주는 시설도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까 괜히 뭔가 자랑스러워지는데. 그러네. 칠러는 K칠러죠. K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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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꿔요. K칠러. K칠러. 스무디 이름 가지고.